안녕하세요, 똥똥. 오늘도 역시드라운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 자그나저나 손 좀 쫙 펴주세요. 두 분 이렇게 여성스럽죠, 오늘? 핫도그 스튜디오 촬영을 했는데 이런 콘텐츠를 했는데 아리따우 여성분이 해놓으셨나요? 네, 그쪽은요? 굉장히 아리띠꺼운 아리띠꺼운 사람이 하여튼 요거 영상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간단히 돼지고기 대 오 예스 베베! 둘 다 좋은 거네? 요즘 PD들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았어요. PD들의 노고를 알아주셔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더 재밌는 콘텐츠로 저희가 항상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멘트인 줄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갑자기? 사랑하시죠. 뭐 먹고 싶어요? 저는 사실 아까 아 이렇게 반칙 쓰면 이거 제재해 주세요 정확히. 아니 정확히는 모르는데 돼지 쪽이 아무래도 좀 강세이지 않나. 아 공유할게요.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씨 해드릴 수가 없어요. 나만 애기 된 것 같아. 누가 돼지고기를 먹을지 누가 닭고기를 먹을지 어떤 게임으로 정하나요? 오늘의 게임 동물 울음소리 맞춤. 어? 저번에 해줬잖아. 근데 좀 달라요. 진짜 울음소리랑 사람이 흉내낸 목소리를 구별하는 게임인데요. 저 1번이요. 또 2번. 자, 정답은 1번. 그렇죠. 아 너무 쉽네요 문제가. 자, 두 번째. 이 누구 무슨 뭐예요? 동물이 뭐예요? 나와요. 양심이 없으세요? 어? 우리 놀리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 한번 더 드려야 될까요? 나 한 번. 첫 번째. 아! 이게 사람이잖아! 성격이! 누가 봐도 사람이야! 두 번째. 와, 사람 같다 이거. 저 첫 번째가 진짜 같아요. 야, 2번이 진짜지. 정답은 2번. 와! 마지막인가요? 네, 1대1이네요. Let's go! 야, 장난 아니야. 이거 뭐예요? 돼지예요? 돼지죠. 네. 사람이잖아. 네. 에이, 두 번째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볼래? 아, 이게 2번이잖아. 이게 1번이야. 이게 1번이라고? 예, 1번. 이상하다? 2번이야. 2번이 진짜야. 1번은 2번은? 2번. 그럼 저는 1번. 답은 2번입니다. 그래. 자, 그럼 정재열은 돼지, 저는 닭.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어렵지 않네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돼지 한 번. 잘한다. 우와! 돼지국밥인가? 와 맛있겠다. 야 이 기깔 안 나. 와우! 와 닭국탕 맛있겠다. 처음 먹어봐요. 닭죽인데 국물 있는 닭죽이다. 순대국밥 같아. 순대국밥. 요거는 조금 호불호 가릴 수 있을 것 같아. 왜? 내장이 좀 적나라해 약간. 평소보다 적나라해? 평소보다 적나라한 내장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솔직해? 귀예요 이게 얇은 거. 와 너무 맛있다. 제가 요즘 하루에 먹방 하나 치고 안 먹어요. 제가 거의 그냥 전체적으로 먹어요 요즘에. 와 근데 야 너무 맛있는데? 와 빈속에 먹으니까 진짜 장난 아니야. 밥은 역시 빈속에 먹어야 돼. 자 다음 음식! 뭐죠? 가볼게요. 아씨 좀 이상한데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이게 닭이 돼요. IQ가 순간적으로 내려갔다 올라와요. 그래야 진짜 울음소리가 나온다고. 왜 이렇게 놀아야 돼? 그렇지. 뭐야? 좋겠다. 자 하나도 바꿔 먹자. 국자. 잘 뽑으시네요. 국자. 요즘 국자 잘 나와요. 알죠. 또 더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한 입만 아니죠? 지금 몇 입만이에요 벌써. 끊으세요. 다 먹을 게 있어요 이렇게. 소금. 와 근데 대맛있어.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 이유가 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무슨 소스예요? 와 너무 맛있는데?
해볼게요. 와 진짜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지? 고기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라면에 올라간 차슈 있죠? 차슈 그런 느낌? 나 이거 먹고 있는데 계속 이걸 리뷰만 하고 있네. 그럼 어때요? 이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닭가슴살이 딱 그 맛이에요. 다음 음식 먹을까요? 다음 음식 주세요. 야! 세트 나오나요? 세트 한 장 가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닭껍질. 닭껍질을 먹어요? 네 먹어. 진짜 별미예요. 일단 한 잔 때리시죠. 한번 시작합시다. 다잉. 아 됐어. 저 닭껍질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닭껍질 쫄깃쫄깃하니 맛있네. 약간 돼지 껍데기 먹는 느낌이 살짝 나네요. 고소하지 않아요? 네. 자 이번에는 닭껍질이요. 야 잠깐만 나도 한 잔 해야 돼. 어우야 형 솔직히 엄청 매워. 이것도 맛있다. 이것도 근데 맛있어 보인다. 제가 만든 거예요. 돼지꼬치. 직접 만든 거예요? 잠시만요. 음식물 재사용의 흔적이 보입니다. 아까 스테이크 같은데. 처음으로도 알 거예요. 오, 깝다. 다를 게 하나 없어. 후추 조금 더 넣고요. 대략기도 살짝 추거든요. 와, 근데 오늘 메뉴도 줄인다. 왜요? 시작! 아, 이런 느낌이구나. 조금 느끼한데요? 절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소주 한잔 먹으면 딱 돼요. 러브샷 가시죠. 러브샷 들어가시죠. 취했다. 미안. 아 형씨 취했어. 형씨 그만해. 미안. 아 근데 다 맛있다 오늘 음식이. 와 돌아온 아이스타임. 뭐예요? 이야 좋다. 자 치즈 주세요. 치즈 아니고요. 딸기 게임.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아 잠시만요. 아, 벌써 헷갈리잖아요. 아 근데 맞지 안 되는 건지 말이 안 되는 거. 자 갈게요. 시작. 딸기가 좋아. 딸기. 돼지고기 넷! 돼지고기 닭고기 셋! 닭고기 돼지고기 셋! 돼지고기 닭고기 둘! 닭고기 돼지고기 넷! 돼지! 와 이거 너무 어렵다. 맞죠? 한번 제가 리듬 타기 시작하니까 기깔 나는 거 넘어가잖아요. 딱 소주에는 딸기 우유죠. 아, 너무 맛있다. 달달하게 들어가니까. 야 뭐가 발라져 있어. 이게 뭐예요? 오야! 소떡소떡 같겠다. 소떡소떡. 맛있다. 아 맛있어? 와우. 닭강정 라면이고요. 이거는 탕수육 라면. 탕수육이야 이게? 짬뽕에 탕수육 올려져 있는 약간 그런 비주얼. 오 좋다. 짬뽕이랑 탕수육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나? 그렇죠. 세트 메뉴가 있겠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부터 먹어볼게요. 맛있다. 선배님, 이경규 선배님. 치킨의 향이 꼬꼬맛이 나네. 탕수육 라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남은 탕수육인가요 이게? 네, 어제 친구가 먹다 남은 거 자, 실제로 남은 탕수육을 이용한 실제 남은 탕수육 라면. 어제 실제 친구 지수가 먹다 남은 탕수육.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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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닌데? 라면에 고명 올리는 느낌. 그럼 맛있겠네. 진짜 맛있는데요? 짬뽕 맛이 나요, 슬?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래? 엄청나. 잠깐만, 저번 자꾸 드실 때마다 우리가 코코랑 눈이 너무 아까부터 나 밥 먹을 때 인사해. 아까부터 저 코코가 인사해.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돼지고기 대 닭고기, 닭고기 대 돼지고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와 돼지고기는 거를 타서 넣었어요. 다 맛있었어요. 닭고기는 진짜 닭가슴살 빼고 다 맛있었어요. 다음에 소 대 돼지를 하든가 좀 맛있는 걸 한번 더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주방장한 돼지고대? 여기다 소머리를 씌워주세요. 나이가 있을 때 상태가 좋아지는 게 너무 보기 좋고 맛도 좋네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